일단 오늘 할 게 무엇이냐? 커스텀 수메 CPU 블럭을 뭐야? 후원 왔네요. 이덕이는 귀요미. 이덕이는 귀요미. 아, 더러워. 어, 똥 냄새 나. 뭐야? 이거 똥 냄새 나. 뭐야, 포장지. 이게 뭐냐면 This is a 순행 블럭 이고요. 독일에서 시켰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시켰는데 11월 초에 국내에 들어왔었는데 약 2주 동안 분실 상태였다가 갑자기 집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을 한 CPU 블럭입니다. 아쿠아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나온 CPU 블럭이고요. 여기 이 아세탈 버전도 있거든요. 왜 이걸 안 쓰고 새로 사냐면 저거는 PPCS라는 미국의 커스텀 순행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녹이 쓸어 왔었어가지고 사용을 못했었어요. 환불을 아직 못했어요. 교환도 못했고. 왜냐? 국내 거면 제가 금방 하겠는데 해외 거면 내가 영어 번역 다 해가지고 보내고 답변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일단은 냅뒀어요. 저것도 가격이 20만원 가까이 합니다. CPU 블럭이. 이거 제품 같은 경우도 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니켈 0.925 실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92.5%가 은이라는 얘기겠죠? 197.39 유로 배송비까지 해서 238.65 유로인데 이게 한 3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아무튼 진행 블럭 이게 바로 순행 블럭입니다. 간지나죠?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조립 파츠, 설명서, 백플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순행 파츠는 국내는 토리 시스템, 그리고 쓰리알 시스템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사이오닉은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제품을 설치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순행돼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몇 도인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블럭을 바꾼 뒤에 한 번 더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온이 있습니다. 수온은 현재 27도고요. 커스텀 순행의 9열짜리 라디에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링스 3회를 측정을 해서 온도가 몇 도가 더 떨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CPU 블럭은 EK의 4세대 블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프리모 에보인가? 지금 나온 게 아마 5세대고 그 전세대 CPU 블럭이에요. 9900K 51배수, 51에 48배수고 전압을 1.37을 줬고요. 링스 돌리니까 1.42가 들어가네요. 지금 실온이 25도란 말이에요. 일단 3회 테스트 완료했고요. 최대 온도 96도 나왔고요. 패키지 온도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스코어 맥스만 보시면 됩니다. 전압은 1.423이 들어갔습니다. 수온은 최대 수온 27도, CPU 아이들 온도는 최저 온도 30도, 나머지는 그냥 31에서 3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블럭 장착되어 있는 거를 이 블럭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왔습니다. 오케이. 팬은 전원부 발열 때문에 올린 거 맞습니다. 전원부가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는데 저는 무조건 낮은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실사하는데 차이는 없지만 그냥 온도 낮은 걸 좋아하니까 냅뒀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오랫동안 안 돌려가지고 수온이 1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측정 한 번 더 해보죠. 아이들 온도는 수온이 떨어진 만큼 떨어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똑같아요. 아까 전에 30도에서 33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29도에서 33도까지 나온 거 보면 그냥 수온이 1도 떨어진 만큼 아이들 온도가 떨어졌다 그 느낌입니다. 블럭 때문에 아이들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됐어! 아까 3회 돌렸을 때 온도가 86도, 86도, 93도, 90도, 96도, 87도, 90, 80, 97, 95도였거든요. 수온이 근데 아까 전에는 최고 온도가 27도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났었어가지고 이거는 오차범위 내네요. 아까하고 G플러스 값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일단은 CPU 온도 차이는 그냥 없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일단 실험 결과는 차이가 없는 걸로 비싼 블럭 사지 마시고 싼 블럭 사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 EK 블럭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나중에 진짜 저렴한 커스텀 순행 블럭이랑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초고가의 워터 블럭하고 한 중간 정도의 워터 블럭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